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4월 둘째 주 지구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부활주일 찬양 예배로 드려집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주일 헌금 봉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주제로 장애인 주일 예배가 드려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복음 안에 한 지체됨을 확인하는 은혜의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GMN 채플 예배가 다시 오픈됩니다. 현장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며 GMN 채플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구촌 공동체 성경 읽기가 사순절 기간 복음서를 통해 주님의 발자취를 묵상하였고 이제 신명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도전하는 신명기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지구촌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음성으로 읽어주시는 영상을 보면서 성경 읽기를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에 우리 지구촌 성도님들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요. 부활절을 맞이하여 해필한 저금통 수거를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2주간 진행합니다. 모아진 해필안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필요한 물품과 행복한 추억을 선물하는 가족여행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일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죄로 죽은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종려주일 침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침례를 받은 총 80명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지난 한 주간 수지와 분당 양채풀에서 드려졌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에 선포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지난 금요일에는 성금요일 예배가 드려지고 주의 만찬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나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를 죄를 대신 대속해 주심으로 인해서 저희가 다시 기도할 수 있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오늘 말씀 받은 것 같아요. 원로 목사님께서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라남도 신안군에 위치한 48인 순교자교회 임자진리교회에서 말씀 대잔치 집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원로 목사님의 귀한 사역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 광고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